누구나 만들 수 있는 리듬. 오늘 리듬 대결을 한다고 했는데 앨리스는 왜 아직 안 오는 거야? 어? 벌써 시작했군. 이 대결을 놓칠 수 없지. 음악 토끼님, 어디 가셨지? 음악 토끼님 아닌가? 음악 토끼님. 깜짝이야. 안녕하세요, 음악토끼님. 앨리스, 쉿. 지금 리듬 대결 중이야. 벌써 시작했어요? 이런 연주회는 처음인데. 둥둥 두둥 두두두둥. 뭐 진짜로 두드릴 거 없나? 아! 맞다! 한번 해볼까?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. 이번엔 좀 더 신나게. 노랑 나비 흰 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. 예! 아하, 좋아! 브라보! 아주 근사해. 제가 신나게 두드린 것도 리듬인 거죠? 이제 리듬이 뭔지 조금 알 것도 같아요. 리듬은 음악을 아주 재밌게 만들지. 같은 음악도 리듬을 다르게 하면. 작은 별의 느낌이 다 달라요.
밝은 별들이 막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. 와, 쏟아진다. 또 어떤 건 별이 통통 튀는 것 같았어요. 통통통통. 하하, 어때? 리듬이 바뀌니까 음악의 분위기도 달라지지? 여기서 잠깐! 음악 토끼의 퀴즈 타임! 우와, 퀴즈! 저 퀴즈 진짜 좋아해요! 지금부터 연주하는 음악을 잘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춰봐! 축하합니다. 맞죠? 딩동댕! 너무 쉬웠나? 아니요. 처음엔 무슨 노래인지 잘 몰라서 못 맞히는 줄 알았어요. 리듬이 달라서 그런 거야. 길고 짧게 빠르고 이게 바로 리듬이야. 이번엔 리듬을 느끼면서 연주를 들어봐.
응? 앨리스가 뭐 하는 거지? 오호호, 앨리스 멋진데? 그걸로 뭘 하려고? 드릴이랑 망치, 그리고 여기 있는 공구들로 제가 리듬을 만들어 볼게요. 제가 만든 리듬은 어떤 음악이 될까요? 좋아, 좋아. 이 리듬을 들으니 멋진 음악이 떠오르는데? 연주해 볼까? 리듬!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! 요 문 두드리는 소리로도 말이야.